우리 뭐 한의 정서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민족 한의 정서가 있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 양심적으로 하면서 그걸 한을 푼단 말입니까? 양심으로 안 하면 풀리나요? 양심으로 안 하면 한이 더 쌓여야지 풀리겠습니까? 왜냐? 여러분이 양심 어기는 순간 한을 품으셔도 안 돼요. 보세요. 약자가 나도 기회만 되면 너처럼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강자를 한테 원망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한이라는 건요, 내가 양심 지킬 때 품을 수 있는 거고, 정당한 한은 옳습니다. 그럼 품으셔야 돼요. 왜냐면 양심을 하고 싶은 그 한이 있어야 돼. 왜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나라가 한의 민족이라는 건요, 욕심에서 쌓인 그런 한보다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홍익해야 되는데라는 큰 이상을 세운 만큼, 홍익하지 않는 무수한 수천 년의 현실을 볼 때, 한이 안 쌓이겠어요? 그러면 한의 민족이라는 건요, 더 이상이 높은 민족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이 없어요. 왜냐면, 아니, 막 사는 게 옳다고 보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한이라는 거는 내가 빨리 뒤통수를 못 쳤다는 게 한이죠. 아, 그때 분명히 내가 먼저 칠수 있었는데 뒤통수를 못 쳤다. 이런 한은, 이거는 뭐, 이게 그 우리가 논할 가치가 없고, 저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한이라는 거는, 우린 천선민족이라고 믿어왔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럼 이 지상에서 금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있다고요. 곰과 호랑이처럼 살면 안 된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사람답게 사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이 쌓이죠. 한이 쌓인다는 거는요, 더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보고 있는 시야가 낮다면, 그런 아주 일시적인 어떤 욕심의 한은 생길지 몰라도, 이런 수준 높은 한은 안 생깁니다. 수준 높은 한은, 이 근본 원리를 느끼기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이 막 살았을 때, 내 안에 이런 진리가 있다는 걸 알면 한이 더 생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녀한테 내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런 거 모를 때는 한도 안 생겨요. 내가 잘한 거 같거든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뭐 이렇게 당당해집니다. 오히려. 그런데 한이 생긴다는 건요. 죄의식도 있고 뭔가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에. 그렇게 할게 아니었고. 또이 사회가 내가 양심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회가 허락해주지 않을 때. 또 그런 한이 있죠. 내 개인이 진리를 못 따를 때 생기는 한도 있고요. 이 사회가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오는 한. 이 한을 푼다는 건 엄청 고귀한 겁니다. 한. 이걸요, 뭐랑 이게 연결되냐면요. 서양 철학에선 에로스라 그래요. 에로스. 이게 좀 야릇한 이름 같지만, 에로스가 뭔지 아세요? 에로스? 이 근본 원리를 서양 철학에서는 이데아라고 하죠. 근데 이데아대로 현실이 안 굴러가죠. 정치면 정치의 이데아가 있어요. 모든 이데아의 근원에는요, 정치, 경제, 문화를, 뭐, 모든 삶을 포괄해서 최고의 이데아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그 말을 전달해 준게 선의 이데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인류는요, 다 선의 이데아를 품고 살아가요. 선을 구현해야 된다는 우주적 명령에 참여해 있는 거예요, 인류는 다. 근데 현실에서는 선이 안 일어나죠. 자, 현실과 이데아의 괴리가 일어나죠. 그때 인류는 뭘 꿈꾸게 될까요? 에로스를 품게 돼요. 에로스가 뭐냐면, 이데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데아를 구현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겨요. 이게 자꾸 좌절되면 한이 되는 거예요. 이리죠.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이데아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데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도열이라고, 동양에서 구도열이라고 부르는 게그 도를 구한다는 게 뭐죠? 그 이데아를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데아를 구현해야 되는데, 진리를 구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진리를 구현하겠다. 소크라테스도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아테네 사람들 마음에서 진리를 구현하라고. 공자님도 오직 그 천명, 하늘이 명령한 그 진리를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소인들은, 논어에 나옵니다. 소인들은 이 천명을 무시한다. 군자들은 이 천명을 존중하고 따른다. 이게 차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리를, 천명을 구현하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선비죠. 다 뭐냐면요, 이 에로스의 존재입니다. 이데아를 사랑하고 품고. 이게 다예요.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고귀한. 그러니까 욕구 중에 자아실현 욕구 중에서도 아주 상위적인 욕구예요. 고차원적인 자아실현. 저차원적인 에고의 자아실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자아, 양심을 구현해보고 싶은 욕구가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욕구입니다. 이게 종교에서도요, 이걸 팔아가지고 사실은 이 종교를 꾸리는데 막연한 신앙으로는 여기에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종교인들도 철학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진정한 진리의
연구와 이 진리의 추구가 아니면요, 막연한 신앙으로는 진리 근처에도 못 가요. 평생 자기가 품은 왜곡된 진리에 대한 관념만을 사랑하다 갑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데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교리만 따르다 가면요, 잘못하면 그 교리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못하면 평생 자기가 믿는 신,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진리만 사랑하다 가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많이 빠지는 게 감정뽕에 빠져요.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대용품을 진짜로 착각하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인간이 요 요소가 있는지만 보면 아세요. 이게 대용품인지 진짜인지는 나로 하여금 이런 요소를 갖게 만드는지 진리에 있어서 자명하게 찍게 의심 없게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믿는다 하는 식으로 왜곡된 주장을 통해 우리의 진리에 대한 사랑을 차단해버리는지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남에 대한 사랑을 부추기는 철학인지 우리 교인 아니면 무시해도 좋다라고 가르치는 철학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는데 가책을 안 받습니다. 왜? 하느님이 그 사람들은 죽여도 좋다고 허락했다고 믿어요. 똑같은 논리로 청교도들이 똑같은 논리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죽여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허락한 땅에 사는 생명체들은 죽여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거든요. 종교가 여기까지 가면은 심각해지죠. 근데 자기들끼리만 감정뽕에 맞아서 그래놓고도 하느님한테 칭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왜곡돼 있죠. 그런데 그 왜곡도 우리가 다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이 여섯 가지 원칙만 잣대만 갖다 대면 다 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임금이 될 사람한테 하늘이 금척을 내린다고 그래요. 황금 잣대.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걸로 재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책 가지고 토론하는 거 보면 저는 웃기는 게요. 현장에 가서 현장 사람들, 현장 전문가들, 현장 실무가들 얘기 다 들으면서 황금률의 잣대로 재면 다 나와요. 왜 그 짓을 잣대로 재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공약이랍시고 막 짓거리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또 저는 선문답으로 치면 뼈다귀에 빠지는 거예요. 개가 뼈다귀 던지면 뛰어가는 격이에요. 본질은 놓치고 금방 말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답 나올 줄 알고 그 아무리 거기서 좋은 답 내보세요. 답이 나오나. 현장 가면 자명한 게 뭔지 뻔한데. 이해되세요? 진짜 리더는요. 현장에 가서 자명한 거 있죠? 그 자명한 것들만 이루어지게 도와주면 돼요. 왜? 그게 우리 인간의 길이고 도예요. 그건 정치만이 아니라 정치를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삶에서 그게 답이에요. 교육도 그게 답이에요. 교육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념, 이념, 종교적 교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도그마적인 원칙에. 현장에 가면 자명해요. 아, 얘는 좀 안 되겠다. 얘는 진짜 품어주면 끝날 일이다. 이게 자명해요. 근데 자기 원칙대로 해요. 품어줄 사람을 밀쳐내고 좀 막아야 될를 품어주고 이 짓을 해버리면요. 개판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세운 가짜 이데아예요. 거기 속지 마세요. 신념, 원칙 이런 거 아주 무섭습니다. 이념 이런 게. 왜곡되기 아주 쉬운. 홍익인간 이념 말고는 전 어떤 이념도 안 믿습니다. 다른 이념들은 다 뭔가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칙주의자가요. 제일 사회를 망치는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자기 원칙만 지켜요. 그럼 저 사람은 소신이 강하고 원칙주의자고 이렇게 순수하신 분이야. 이런 말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기 원칙에만 빠져 있는 독선주의자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양반들은요. 자기 원칙만 지키지 실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지고 이런 거 몰라요. 내 원칙을 구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스스로. 이게 양심주의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양심주의자를 원칙주의자, 무슨 꼰대 같은 사람으로 아시면 안 돼요. 양심주의자는 이게 제 얘기를 드린 이유가 조선을 거쳐오면서 선비상이 왜곡돼 있어요. 선비 그러면 딱 더운데도 막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각 잡고 앉아있고 가족들하고도 겸상 안 하고 항상 독야청청한 이게 양심일까요? 양심주의자는요. 지금 관념을 바꾸세요. 양심주의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중생심을 합리적으로 양심의 원칙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그래서 동양에서 제일 양심의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순임금의
그 위대한 지혜를 공자님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낮은 사람들의 말도 다 들으셨다. 그리고 그 중에 나쁜 거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것만 현실에 구현되게 하셨다. 맹자는 이렇게 말해요. 순임금은 남한테 취하지 않은 선이 하나도 없었다. 순임금이 갖고 있는 좋은 거는 다 남한테서 취한 거였다. 이게 순임금이 성인되기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인 되신 뒤에도 백성들의 어떤 제안이라도 좋으면 반드시 따랐다는 거예요. 즉 항상 누군가 더 선한 걸 갖고 있으면 항상 순임금은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양심주의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제일 양심이다라고 선언한 뒤에 독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비양심이라고 욕하고 다닌 사람들을 양심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디 가서도 착하단 말 들으려고 착한 척하고 다니는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을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참 양심주의야. 이런 사람 또 특징이 원칙이 없어요. 원칙도 없고 무조건 어디 가서든 좋은 소리만 하고 다니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다닙니다. 다 엉터리들이죠. 잘못된 원칙 갖고 있는 사람들도 위험하고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들려는 사람도 위험해요. 왜? 이 사람은 진짜 논리가 없어요. 철학도 없어요. 이쪽 가면 이쪽이란 얘기, 저쪽 가면 저쪽이란 얘기. 나중에 맞춰보면 다 모순이에요. 앞뒤 말이. 이런 사람들을요, 세상에서 양심적인 애, 순수한 애, 착한 애, 이렇게 흔히 평가하시는 거 여러분 단호히 거부하셔야 되는데, 양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 당사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누구에게도 피해가 안 가게, 가더라도 최소화되게. 즉, 피해를 받는 사람도, 이게 공정하구나라고 느끼게. 여러분, 한 동네가 다 피해를 입더라도요, 고루 피해를 입으면 수용합니다. 우리 집만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 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 홍익인간 황금률의 잣대로 재면요. 사소한 정책 하나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요. 이게 양심이 답이라는 건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아주 이거는 최고의 요결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 말을 추상적이네, 뭐 요원하네. 이게 제일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실증해서 보여줘야 돼요.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게 그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득을 봐야 좀 느끼시겠죠. 그전에는 되게 부당한 피해를 내가 힘이 약하다고 돈이 없다고 연줄이 없다고 늘 당했는데 갑자기 리더가 바뀌더니 내 입장을 배려해주고 나한테 피해가 안 가게 최대한 또 그 챙겨주고 겸손하기까지 하면서 이게 좀 상황이 힘들면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양심하겠다고 덤비면서 계속 양심의 목소리에 깨어있으면서 자명한 것만 가지고 이런 정책을 구현해서 나까지 챙겨준다. 이런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면 못 잊을 겁니다. 이런 서비스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별로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몇백 년 전에 세종대왕 때 뭐가 있었다더라. 이런 것만 지금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몇백 년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도 못 믿을 판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뭐 좀 하겠다니까 트위터에. 철학자는 철학만 해라. 정치는 정치인한테 제발 맡겨달라. 그러고 그 트위터인데요. 바로 위에 글에 뽑을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 뭐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이 좀 뛰어들려면 정치는 정치인한테 맡깁시다. 그럼 또 정치인을 보고는 정치인을 못 믿는다. 그럼 이 나라는 끝난 거죠. 끝난 거 아닌가요? 외부에서 수혈을 해올 수도 없고 이 내부에도 답이 없으면 끝난 거죠. 이게 인지 부조화예요, 지금. 한 사람 머릿속에 이 두 개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해요. 아, 원체 서비스를 못 받으셨다. 원체 뭔가 못 받고 이렇게 우리가 커온 거죠. 뭔가 남이 이렇게 뭐라도 하나, 남한테 뭐라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큰 거예요. 이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이제 아마 눈 뒤집히실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담배 연기 지금 못 견디시죠? 아파트 쫙 아래층에서 담배를 살짝 펴도요, 위층에서 다 난리 납니다. 못 견뎌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무례한 행동을 다 감수하고 살고 계시죠? 이걸 한번 양심 세상에 한번 구현되면요, 이제 그런 거 못 참게 될 겁니다. 사소한 것도 못 참으실 거예요, 이제. 이건 아니지라고 하고, 사회의 건의에서 다 바로 잡는 그 문화가 보편화된다면, 그거 못 견디실 겁니다. 이런 사회로 한번 가지 않는 한은 인류가 답이 없고 지금 다른 민족이 이런 걸 해주길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하자는 거죠. 우리가 해버리면 됩니다. 답도 이게 다예요. 이게 홍익인간 하는 비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근본 원리고 이 근본 원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이 좌절될 때마다 우리는 한을 품게 됩니다.
한을 이번에 한번 풀어야죠. 한이 제일 많은 사람이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별로 한이 없어요. 뭐 세상이 그런 거지. 원래 야구 강식이야 세상은 뒤통수 치고 그러는 거야. 못 친 게 한이지.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한을 풀어도 안 되고 그거 풀 필요도 없죠. 누가 한을 풀어야겠어요. 제일 한을 품은. 왜 이런 부당한 우리는 피해를 계속 받아야 되지? 왜 부당한 침탈을 당해야 되지? 왜 이 세상에서 홍익인간이 안 이루어지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이런 한을 품고 온 그 민족이 이 한을 풀어야죠. 이 한을 풀면 세계가 다 좋아져요. 한의 민족이라고 이왕 불린 김에 한 제대로 품으시고 한을 제대로 풀자. 품었던 한을 풀어버리면 이 세상이 다 또 이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이득을 보게 돼. 한 지구의 어느 한 나라라도 홍익인간 한다 그러면 그 이득 아닌가요? 다른 나라가 그 나라 보고 뭔가 느끼게 돼 있거든요.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우리가 해보자. 마지막 말, 요 말만 하고 끝낼게요. 아무튼 대동이니 홍익이니 하는 건 양심 전제하고입니다. 양심 빼고 대동이라는 거는 그건 꼼수죠. 협잡이고 꼼수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기 위한 또 다른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대동하자 그래서 또 뽑아먹겠죠. 공산주의가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세상은 너희 노동자 거야 노동자한테 줄게 하고 뭔가 대동적인 맛을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먹었죠 세상은? 어택동, 김일성, 스탈린이 먹었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늘 이렇게 들러리만 서실 거예요. 촛불도 이제 역사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권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하고 또 누가 해먹을까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요. 자다가 막 이불이라도 차셔야 돼요. 저항하셔야 돼요. 그대로 당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권자인데 여러분도 공동명의 주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나한테 안 물어보고 이런 일 막 진행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동등한 주인 자격 갖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 입장만 반영해가지고 이게 일이 치러지고 있는데 지금 화 안 나세요? 그럼 화나서 지금 정당을 만들었더니 또 정당 만들었다고 또. 지금 그 정치인들이 그 잘못하는 게 자꾸 특정 타겟만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럼 나라를 쪼개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안 그럴 겁니다. 우리는 모든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려고 우리가 이 정치를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집단의 그 리더가 될 생각으로 한다는 건요. 애초에 이거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우리 국민의 리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또 사상이 빨간 사람, 사상이 파란 사람 다 국민입니다. 그 국민들이 다 같이 대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비책을 내놔야 돼요. 다른 답이 없어요. 요거 하면은요. 분명히 풀립니다. 제가 장담해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고 양심만 그 자리 들어서면 마음이 건강해지면요. 다 스스로 치유합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도록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 정신병 걸리게 계속해서 자기들 유리하게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그래야 돼요. 리더들은 정치인들은 그렇게 국민들을 다 하나로 모아야 돼. 그게 대동이고 이거 봐. 이 양심 아니고는 대동이 안 된다니까요. 양심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하지 양심이 아니면 우리는 만족을 못 해요. 인간은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럼 리더부터 양심 안 지키면요.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정치는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양심 덩어리여야 됩니다. 누구보다 양심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구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태풍 해기돼서 신하도 관료도 백성도 다 그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리더로 그 사람을 따르다 보면 같이 양심하게 돼 있어요.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는 그런 존재를 앉혀놓으면 이게 논어에 나오는 훌륭한 리더는 북극성과 같아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다 그 중심으로 돈다. 이게 태풍의 핵이 되는 존재. 이게 노자의 무의경영이에요. 근데 무인 태풍의 핵이 고요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근데 주변이 움직이죠. 노자가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무의경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심으로 하면 안 된다. 꼼수를 쓰는 순간 태풍의 핵이 될 수 없어요.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진짜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의 보편적 양심만 따를 때 무의경영이고 육아의 왕도 경영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거 할 사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얘기 드리고 끝낼게요. 애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문왕 무왕의 정치가 옛날 성인 군주들의 정치가
서책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글로 다 있습니다. 서경에도 있고 다 있어요. 줄에 이런 유교 경전들에 다 내려와요.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사람, 한문으로 기인, 누구보다도 이데아를, 진리를 사랑해가지고 자신의 몸에서 이걸 구현하고 있는 사람을 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도 가까이 가면은 같이 거기에 말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오타쿠, 양심 오타쿠. 아주 술 오타쿠면 왠지 그 사람 주변에만 가면 나도 같이 막 술을 마시고 싶어요. 술이 맛있어 보이는. 담배 멋있게 피는 사람 옆에 가면요. 피워보고 싶어요. 정말 멋있게 막 맛있게 피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맛있게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담배 배운 분들 많죠. 그런데 양심을 누군가가 미친 듯이 온몸을 다 바쳐 생을 걸고 하고 있으면요. 근처 가면 같이 하고 싶어져요. 나도 저거 좀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왜? 이 사람을 딱 앉혀놓으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같이 굴러가. 태풍의 이제 핵을 중심으로 장관들이 구르기 시작하고 밑에 공무원들이 구르기 시작하다가 백성들까지도 다 같이 이제 구르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정치가 실행되고 그 사람 없으면 정치는 사라집니다. 있던 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리더가 딱 바뀌고 나는데 양심 싫어하는 리더가 딱 올라오는 순간 그 완전히 다르게 세팅이 됩니다. 이제 욕심의 태풍 핵이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주변으로 욕심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이제 거대한 이제 태풍 핵을 중심으로 한 태풍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억지 주장이 아니라 고전에도 써 있고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답도 고전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왜 똑같으니까 사람 마음씀이 가능하다고 제가 믿는 이유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